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입 W입니다. 오늘 MCU 시리즈 12편 앤트맨을 만나볼 건데요. 크기가 작아지는 아주 유쾌한 친구죠. 한번 만나보실까요? 앤트맨은 한국 시간 기준 2015년 9월 3일에 개봉했습니다. 2015년 4월 23일에 어벤져스가 개봉했었는데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지난 후에 개봉했던 건데요. 첫 영화 성적치고는 굉장히 괜찮았어요. 284만 명의 관람객이 관람했습니다. 오, 진짜 이게 엄청난 숫자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러 왔던 건 아니고요. 입소문이 점점 퍼지면서 아, 재밌더라, 진짜 웃기더라 이런 후기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관람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흥행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인공 폴 러드의 연기도 굉장히 좋지만요. 특별히 저는 생각나는 게 그 친구이죠. 친구 마이클 페나, 그분의 연기가 그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막 자기가 이랬는데 저래가지고 뭐 내 친구 뭐 사촌이 뭐 이렇게 얘기했고 이런 게 정말 웃겼던 것 같아요. 흥행 요소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영화 앤트맨은 1대 앤트맨 헹크핀 박사의 얘기가 아니라 2대 앤트맨 스캇 랭의 얘기입니다. 1대 앤트맨은 헹크핀 박사가 본인이 연구해서 만들었지만 2대 앤트맨은 그 생계형 도둑이라고 하죠. 딱히 다른 걸 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 해킹을 한다던가 도둑질을 한다던가 이러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시작이 되는데 아무튼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고 뭔가 가족의 정을 조금 또 생각할 수 있고 뭐 그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지만 결국에는 웃긴 영화였죠. 오늘 볼 제품은요, 마블 레전드 제품입니다. 마블 레전드 제품은 제가 박스가 없어요. 대부분 오픈하면 다 버려가지고 예, 이번 제품도 박스가 없지만 특별히 그 주문 제작한 커스텀 파츠들을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가까이 보시면 이렇습니다. 뭐 커스텀 파츠를 이미 끼고 있어가지고 네, 이렇습니다. 이 헬멧이 커스텀이에요. 주문 제작한 거죠. 눈이 클리어는 아니긴 하지만 이 영화의 고증에 맞춰가지고 조형을 부탁해서 영화에 나오는 헬멧과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예,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걸 떨어뜨려 가지고 뿔이 한쪽이 부러져 버렸어요. 아, 나 진짜 왜 그랬나 몰라요. 그리고 이 등 쪽에 있는 요런 파츠들, 네, 요게 이제 주문 제작해서 붙여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요거 스프링이에요. 이게 원래 이게 호스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호스 대신 요렇게 철로 되어 있는 스프링을 연결해 줌으로써 사실적인 느낌을 주게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거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의뢰를 해서 이게 전문적으로 만드시는 분께 부탁드려서 만들었던 제품입니다. 자, 이게 원래 헤드를 보여 드릴게요. 원래 헤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게다가 얘는 내려온 거예요. 이게 원래 위에 올라가면서 닫혀야 되는데 이 내려온 상태로 이렇게 돼 있고 웨더링이 좀 심하게 들어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뭐 나쁘진 않은데 뒤쪽도 보시면 그냥 뭐 디테일 자체, 도색 상태 자체도 너무 다르죠. 영화의 고증에 맞게끔 이게 제작을 해달라고 한 거라서 원래 들어있던 헤드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뭐 크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안녕. 뭐 요런 몰드라든가 요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조형을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죠? 특이한 것은 요런 목 조형 있죠, 목. 여기 헬멧만 조형하고 목은 원래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표현을 해줘가지고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예, 요런 수트의 표현. 그 수트가 약간 이게 또 가죽 질감의 그런 느낌들도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트가 깨끗해 보이진 않아요, 사실. 그게 그 깨끗해 보이지 않는 느낌도 의도인 건지 뭐 어쩔 수 없는 건지 아무튼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요런 디테일들, 요렇게 주름 잡힌 것들, 허리에 차고 있는 수납함. 네, 여기서 빼가지고 여기다가 끼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나중엔 크게 되는데 줄어드는 거가 주로 나와요. 이 앤트맨 1편에선. 너무나 아쉬운 것은 손 파츠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손. 교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뭔가 쥐려고 하고 좀 애매하게 이게 손에 힘이 빡 들어가 있는 네, 이 손 파츠가 요거밖에 없고요. 바지 디테일도 나쁘지 않아요. 마블 레전드. 아시다시피 완구지만 꽤나 괜찮은 완구죠. 어른들이 모을 정도니까 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동성은 여타 다른 마블 레전드들과 거의 비슷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훨씬 편하죠. 어깨에 뭐 장갑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이상으로 올라가진 않고 여기 요렇게 조인트가 있어가지고 요렇게도 돌아가고 팔꿈치 이중관절이라 잘 접힙니다. 자, 그리고 팔에 요런 디테일들. 이상하게 요 앤트맨은 요런 웨더링 같은 게 잘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른 거 해줄 게 없어서 그랬나? 디테일 나쁘지 않아요. 장갑에 요런 주름들까지도 표현을 잘 해줬습니다. 다리 가동성은 뭐 여타 다른 거랑 비슷한데 마블 레전드도 그렇고 반다이도 그렇고 조금 아쉬운 게 뒤로 많이 안 돌아가요. 왜냐면 이렇게 마블 레전드 같은 경우도 엉덩이 조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뒤로 다리가 제껴지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 허벅지 쪽에는 또 돌아갈 수 있게끔 관절을 만들어줬죠. 무릎도 이중관절. 발도 잘 꺾이고 여기 축이 이렇게 사선으로 가 있기 때문에 발이 이렇게
우리 제기차는 발이 가능하죠. 앞쪽에 관절은 없어요. 전체적으로 검은색인데 붉은 색감이 유치하지 않고 영화의 그 수트의 색깔과 굉장히 유사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가죽 느낌 나잖아요. 그죠? 가슴 쪽에 절개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어 있어서 가동을 하더라도 그냥 원래 있던 것 같이 와 자연스러워. 이렇게 굽혔는데 근데 이게 좀 신기한 게 축이 뒤쪽에 있나봐요. 그래서 숙여도 몸체가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경사가 없이 숙여져요. 네, 참 신기하죠. 뒤로는 안 제껴져요. 근데 요것뿐만 아니라 비장에 동봉된 파츠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장의 파츠는 아니고 아무튼 동봉되어 있는 옵션들인데 아시죠 여러분? 총알 맞고 전사했던 우리 날아다니는 개미 앤서니. 조금 징그럽긴 해요. 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옐로우 자켓이 여기 조그맣게 있습니다. 정말 제 손가락 보이시죠? 손가락이 이런데 옐로우 자켓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정말 작습니다. 앉아있는 엉거주춤한 자세에 앤트맨 작은 피규어가 또 들어있습니다. 앤트맨을 가지고 앤소니에 태울 수가 있어요. 이쪽에 보면은 목에 이렇게 유격이 있거든요. 요 유격에다가 앤트맨을 꽂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앤소니를 타고 날아가는 앤트맨이 연출이 됩니다. 앤트맨은 뭐 거의 손톱만 해요. 나름 디테일하게 해줘가지고 가슴 쪽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도색도 좀 해줬어요. 딱 눈에 띄는 부분들. 하지만 앤서니는 그냥 통짜 까만색에 금색 날개 약간 뭐 반투명도 아니고 근데 날개 이런 느낌들 줘가지고 뭔가 약간 징그러워. 아, 저 이렇게 곤충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만지면서도 약간 화면 보면서 약간 소름이 돋으려고 그래요. 아우 이만한 게 지금 막 나한테 날라오면 어떡해. 이렇게 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옐로우 자켓도 한번 볼게요. 옐로우 자켓입니다. 마블 10주년을 못 사가지고 요 손톱만한 걸 지금 찍고 있네요. 줌을 땡겨가지고 찍고 있는데 와 그나마 지금 제가 아이폰 XS 맥스를 쓰고 있어서 손돌방이 그나마 되니까 이 정도지. 와 정말 조그맣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건 영화의 고증이 반영되진 않았어요. 얼추 그냥 아 이게 옐로우 자켓이구나 해서 몇 군데다 이제 은색, 까만색, 노란색을 그냥 배합을 좀 해놨는데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블로그에다가 올린 사진 중에 그 토마스 기차 세트에서 그 싸우는 그 씬을 제 사진으로 좀 찍어놨던 게 있거든요. 그 사진을 좀 살짝 첨부를 해야겠네요. 아유 뭐 생각보다 역동적인 포징으로 전시해놔도 티는 안 나지만 그래도 없으면 섭섭한 그런 피규어였습니다. 앤트맨 이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앤트맨 영화를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앤트맨이 겁나 뜁니다. 진짜 계속 뛰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뛰고 뛰고 또 뛰고 뭐 혼자 뛰고 개미랑 같이 뛰고 계속 뜁니다. 그래서 뛰는 폼을 한번 잡아봤어요. 뭐 굉장히 자연스럽게 잡힙니다. 역시 마블 레전드가 또 가동성이 또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자연스럽게 뛰는 포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전시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포징을 또 잡아봤습니다. 어딘가에 뭔가를 행동하기 이전에 잠깐 좀 폼 잡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이것도 역시 뭐 자연스럽게 갑니다. 근데 손이 생각보다 어정쩡하긴 한데 또 포징을 해놓으니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또 교환용 손이 있다면 더욱더 좋긴 하겠지만 나쁘지 않아요. 이런 포징들 느낌 괜찮습니다. 가동성도 괜찮고요. 예, 요건 뭐 포징까지는 아니고 약간 설정샷이랄까? 뭐 변신하려고 하는데 벨트가 말을 안 듣는 뭐 그런 설정샷이랄까요? 워낙에 조형도 괜찮고 도색 포인트들도 잘 돼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세워놓지만 않으면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예상 외로 괜찮은 피규어입니다. 마블 레전드 앤트맨 1편의 피규어 괜찮습니다. 스칼랭. 지금까지 마블 레전드에서 나왔던 앤트맨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생각보다 괜찮은 디테일, 도색, 조형 여러가지 방면에서 나쁘지 않은 꽤나 괜찮은 피규어였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제 커스텀 헬멧과 뒤에 파츠까지 있어가지고 더욱더 만족감이 올라갔던 그런 제품인데요. 뭐 조그만한 앤트맨과 옐로우 자켓 그리고 조금 거대한 앤토니까지 있어가지고 푸짐한 패키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뭐 소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편 MCU 13편 캡틴 아메리카 시비월을 준비해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좀 걱정이 되네요. 아,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뭐 영상이 괜찮았다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즐겁게 만나시죠. 건강하고 재미있는 취미생활 하세요. 뉴타입 W였습니다. 감사합니다.